1호선 회룡역에서 의정부 경전철로 갈아타러 가는 중입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2019년에 운영을 개시하여 이제 만 3년이 되어옵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발곡역에서 탑석까지 15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개통한 차량기지 임시 승강장역까지 합하면 16개 역입니다. 중간에 1호선과 환승할 수 있는 회룡역이 있습니다. 회룡역에서 경전철을 탑승했습니다. 이제 발곡역으로 왔습니다. 경전철역답게 다른 지하철역 플랫폼에 비해 아담한 규모입니다. 이제 발곡역에서부터 탑승역까지 경전철로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내려다본 발곡역 주변 거리 풍경입니다. 이제 멀리 경전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열차는 발곡역에 도착하자마자 같은 플랫폼에서 바로 역방향으로 출발합니다. 발곡역에서 탑승역 전 구간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참고 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전철 타고 의정부 나들이 계속해 보겠습니다.